안녕하세요, 여러분. 티띠 부인입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좋죠? 근데 건조하고 그래서 식물들도 물마름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마사인인데요. 제가 이한 포트를 두달 전에 이제 구입을 해서 거리대에 이제 걸어놓고 키우다가 물마름이, 물을 계속 위로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도 물마름이 생겼어요.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는 제가 이렇게 저명관수로 키우다가 이제는 조금 그냥 저명 그 거리대에 걸어놓다 보니까 물 주는 거가 조금 그 저명관수로 이렇게 놓기가 조금 무겁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한번은 그냥 저명관수 한달 정도를 했으니까 그냥 거리대에서 걸어놓고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걸어놓고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위로 주는데도 물마름이 왔어요.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물을 안준게 아닌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거리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게 이렇게 지금 입장이 아주 줄기랑 활기차게 뻗어 있는데요. 이틀 전에는 얘가 이렇게 어무려져 있는 상태로 말려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러지? 물은 계속 줬는데 물마름이 아닌 것 같은데 물은 주고 있었으니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꺼내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렇게 저명관수로 물을 하고 얘를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저께부터 아주 줄기랑 입장이 활기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조금 덜 저기에 한 이틀 정도 더그 상황을 볼 때까지 저명관수로 이렇게 만약에 물이 이렇게 다 마르면 또 여기다 물을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장이 아직도 얘는 좀 조글조글 거려요. 입장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다 그래야 하나? 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은 이렇게 주글거리는 거 보면 아직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됐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요런 입장들은 조금 활기차게 이렇게 잘 그 물에 흡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요런 일부분은 이제 좀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요런 그 입장들을 위해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물을 다 빨아들였지만 좀 전에 그 물을 이제 또 줬어요. 더 이제 한 며칠 더 상황을 봐야 돼서 이 아이가 지금 원래 파스텔 톤 색상인 마사이인데요. 제가 그 색상이 이뻐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해갖고 왔더니 아파트 베란다는 일조량이 이제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야 색상을 제대로 얘 본래의 색상을 볼수 있는데 물이 많이 빠져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햇볕이 한정이 되어 있는 베란다에서는 그 햇볕을 요하는 식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리대에다 걸어놨는데도 햇볕이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는가 봐요. 색상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식물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우선적으로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색상은 조금 푸르르게 보면 되지만 물 관리는 얘를 죽이고 살리는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일단 초보 분들은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요. 물 관리만 잘 되면 색상이야 또 얘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또얘 본래의 색상이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죽이고 난 뒤에 아무리 색상을 보면 소용이 없듯이 일단 잘 키워서 하다 보면 얘한테서 뭐 꽃도 볼수 있는 거고 색상도 예쁘게
볼수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키워내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명간수의 그 중요성을 좀 재차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거든요. 그이 저명가수를 하니까 이렇게 되살아난다는 거. 다 웅크리고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말려 있듯이. 그리고 이 입장도 이렇게 입이 말아 들어간다 그러죠. 말려 들어간 거. 그러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활짝이 입이 아주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아주 본연의 그 구입을 해왔을 때의 모습. 지금 자라기는 많이 자랐어요. 사올 때보다. 원래 그 이런 마사는 이런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명간수로 처음에 데리고 와서 저명간수를 키우다가 한 20일 정도를 빼서 키웠더니 아주 또 다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거 해서 지금 얘를 이제 저명간수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이 자꾸 돌아오면은 물을 많이 그 장마 때 말고는 물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여름 식물은 이렇게 저명간수를 해서 키우는 게 안전한 것 같아서 이제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명간수로 키워야 될것 같고요. 물이 이렇게 이제 부어서 다 빨아들이면 그때 이제 또그 물을 부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면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식물이 중요한 거가 이제 생명의 유지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 색상을 중요하거나 이런 거보다 일단 살려내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보다 보면 색깔도 낼수 있고 또 영양분도 2, 3개월에 한 번씩 영양분도 주면 얘가 더 빨리 예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